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요. 예, 더운 여름이 어느덧 성큼 지나고 있습니다. 절기는 참 몸속이는 같습니다. 그죠? 8월 7일 이후로 벌써 참기가 돌고요. 이 바닷물 속에서는 예, 참기가 올라와서 모든 돼지가 예, 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땡땡도 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팔봉쌤은 오늘 이 시간에 무토와 기토로 태어나신 분들 양력 9월 운세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태어나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별로 해서 음력 1, 2, 3월, 음력 4, 5, 6월, 음력 7, 8, 9월, 음력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예, 순서대로 운세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예, 바로 무토의 기질은 뭡니까? 태산 같은 기질이죠. 그래서 스케일이 크고요. 아주 대담하고, 그죠? 파워가 있고, 그죠? 아주 포용력이 상당히 넓은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대인격의 사람들이죠. 또 기토랑 뭡니까? 선비 같은 사람, 선생님 같은 사람, 그죠? 어머니 같은 사람들. 정도 많고, 인정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품을 줄수 있는, 예, 마음의 어떤 사랑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좀 마음을 많이 다치기도 하고, 또 인생에서 노를 잘 못해, 거절을 못해서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죠? 또 무토는 또 이렇게 기질은 강한데 어떤 추진이 너무 강하다 해서 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실수도 따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음력 1, 2, 3월 태생들은 이달에는 뭡니까? 바로 본인들에게는 어떤 예, 앞길이 열리면서 바로 또 식신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문서, 어떤 주변 사람의 도움, 예, 어떤 병이 낫는 거, 그래서 새로운 계획 이런 것이 들어와서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음력 1월, 2월생들은 이달에 변화가 상당히 많고요. 음력 3월생들은 계약, 만남, 그죠?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새로운 매매, 땅 사고 팔고 이런 거고요. 만남은 뭡니까? 재혼이든 초혼이든 많이 할수 있는 만남이 많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도움과 성과가 있는 그런 달이다. 제가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좀 바쁜 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성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예, 음력 4, 5, 6월생들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실과 도전입니다. 결실은 뭡니까? 내가 이제 돈이 많이 벌렸으니까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요. 예, 건물, 땅, 상가, 이렇게 주식, 뭐 이렇게 항상, 예, 토성들이 굉장히 급한 성질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력 4, 5, 6월생들이 다혈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 저지르다 보면은 뒤끝이 많고 후유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요. 예,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물 가까운데, 그죠? 뒤에는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배산 임수라고 합니다. 항상 등에는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을 보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많은 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항상 옷을, 속옷을 검정색을 많이 입어보세요. 특히 여인들은 검정색 옷을 많이 입어보세요. 4, 5, 6월생들. 예,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이달에는 뭡니까? 바로 무리한 투자라든가 무리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 좀 낭패가 됩니다. 그죠? 늘 해오던 대로 약간의 뭡니까? 좀 마음을 비우고 이제는 결실을 예, 갖추는 게 좋습니다. 예, 항상 가을과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죠. 너무 무리하다 보면 오히려 또 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나친 화근은 그죠? 오히려 더큰 화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욕심을 내는 게 좋습니다. 예, 토성들이 왜냐하면 이 뱃살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낼때 하나씩 욕심을 내다 보면 거기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음력 4, 5, 6월생들은 지금 결실이 상당히 좋고 추진이 잘 되고 이달에도 뭔가 앞길이 확 열리는 그런 운세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데 단지 분산 투자를 해서 토성은 말 그대로 토자, 흙토지 않습니까? 땅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땅에 투자를 하세요. 땅이라는 건 아파트, 상가, 집, 헌집, 그죠? 땅,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땅에 붙은 부동산은 토성하고 다잘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예, 일시적으로는 정체가 돼도 분명히 나중에 큰 소득이 예상되고 또큰 탈락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을 누가 띠가지는 못하니까요. 또 자연을 누가 훔쳐야 돼요. 왜? 토성들이 정에 약해요. 노를 못하고, 예, 거절을 못하니까, 예, 사람에게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산해 놓고 있어도 없는 척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허리병을 조심하세요. 예, 복부 비만이 잘 찌고 토성들이 굉장히 살이 잘 찌고 예, 허리병이 많이 생기 위장병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음력 7, 8, 9, 10생들은 주의라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달의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좀 나가야 되고 그저 사람 무리에서 좀 피해 보는 그런 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좀 항상
주의하, 특히 음력팔월생들이 이달에는 좀 많이 주의를 하세요. 그동안, 왜냐면 좀한 6년 전부터 좀 많이 어렵게 오고 있죠. 그죠? 예, 몸도 아프고, 사람이다 다치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또 건강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데다가, 또 어려울 때 자꾸 어려운 사람이 더또 이렇게 몸이가 나쁜 사람이 더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죽으라 죽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인익빈 부익부라 갑니다. 좋은 사람 한없이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 자꾸 나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이 토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 가치 자꾸 생각을 해요. 내 마음 가치 생각을 해요. 내돈 가치, 내전 가치 생겼는데 남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늘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음력 10월, 11월, 12월생들아. 예, 7, 8, 9월생도 어렵지만 또 음력 10월, 11월, 12월생 시간이 너무 어렵게, 그죠?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 특히 부부적으로, 애인적으로, 그죠? 이렇게 만남도 많이 깨어지고 부부에도 이별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부터 새로운 운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란 제가 타이틀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내년을 준비하면은, 예, 버릴 건 버리고 갖출 건 갖춰서 시간을 이제는, 예,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살다가 내년을 기대하시라. 예, 몇달 차이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빨리 하지도 말고요. 결혼을 빨리 하지도 말고 매매하는 것도 조금 더 놔뒀다가 이미 어려웠는 거 내년을 기대하시는 것이 큰 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너무 지쳐서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돌아서 올라버리고 그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고 구간이 명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보고 지금 어려울수록 좀 둘러가는 게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음력 1, 2, 3월생은 도움과 성과가 있는 그런 달이라서 굉장히 바쁜 달이 되겠고요. 예, 음력 4, 5, 6월생은 결실과 도전, 예, 바쁘면서도 소득이 많은 그런 달이 예상이 됩니다. 예, 7, 8, 9월생들은 주위에 또 사람이 늘 다치고 힘들었는데 또 그중에 더 죽으라 죽으라 이렇게 다가온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이렇게 아주 어려운 분들이, 예, 때로는 약간의 그 중에서도 또 옥이 있습니다. 또 보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 갑자기 이렇게 너무 호의적인 사람을 좀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음력 10월, 11월, 12월생들은 너무나 어려운 걸 지금 이 철학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운이 오니까 뭐 준비하는 그런 달을, 준비란 건 바로 문서, 그죠? 보름 이제 기토나 뭐미가 편인과, 예, 정인이 되겠죠. 인수가 들어오는 그런 달에는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소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준비가 있어야만이, 준비란 뭐미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죠? 새로운 뭐 안건을, 또 아이템을, 그죠? 새로운 장사 준비를,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준비를 하면 내년부터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달에 바로 준비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토와 기토로 태어나신 분들의, 예, 각 계절별로 양력 9월 운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 오늘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은, 예,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면, 10월달, 예, 무토로 기토 태어나신 분들의 명품 운세로 더 증진하여서 다가갈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